집에 오면은 막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걸음도 건들건들해. 산신제 가면 5일은 살아야 돼요. 힘들어도 못해요. 일단은 산신제는 어떤 장사를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, 또 영업이 안 되는 사람, 말 그대로 다 좋아. 뭐냐면 네, 안녕하세요, 감독님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살랑살랑, 살랑살랑, 살랑살랑. 여기 좀 좋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, 네. 선생님께서 사실 이제 최초로 어떻게 보면 합동 산신제라고 해요. 네네네. 네. 그게 뭐예요, 선생님? 그게 뭐냐면, 우리가 보면은 절에서도 산신제를 지내고 산신제를 다 지내잖아요. 네.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최초로 산신제 지내는 사람이 없었어요. 합동으로? 예, 네, 근데 제가 계룡산의 명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기도잖아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구슬에도 산신의 문을 착 열어야지 뭐가 돼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구슬 못해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산신문을 열기가 어렵잖아요. 어렵죠. 예, 네,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어요.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도 안 했어요. 근데 제가 하고 나서부터 막 이분 저분 좋으니까 하겠죠. 그래서 제가 산신제를 해년마다 봄에 항상 계룡산 가서 해요. 명산 가서. 왜냐면 거기는 정말 그 계룡산 머리봉인데 걸어다니면 신령들이 둥둥둥 떠요.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찾아보면 다 있을 건데 산신제가 생각보다 무시무시하게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계룡산 가서 말 그대로 명산이니까 여러분들을 구순 아니어도 산신문을 다 열어줍니다. 그래서 그때만큼은 가족들이 거의 다 들어오는데 저번에 제가 덕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산신제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네. 그 다음날부터 산신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. 왜 접수를 지금 안 하느냐. 그쵸. 지금 해라. 네. 그래서 아니다. 나는 그때 그냥 방송에서 이런 게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봄에 한다. 계속 산신제에서 사람들이 빨리 보집해라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실질적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거하게 변동사항이 많아. 그러면은 돈은 37만 원 내고 개인당이에요. 37만 원 내고 생각보다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문서도 못 잡았는데 문서를 잡고 좋은 일이 반다 이거야. 아니 본인들이 먼저 전화하고 난리 났어요. 돈 미리 넣으세요. 넣었어. 근데 지금 산신제를 제가 정식으로 방송한 적은 오늘이 처음이에요. 근데 그 산신제가 벌써 사람들이 탁 돈 내는 순서니까 들어와 있어. 통장에 다. 근데 제가 안 되겠다. 아무래도 그건 어려운데 산신제는 내년 봄에 있는데 내년 1월달이나 네. 빨리 해야겠다. 아니 왜냐면 왜 마음이 급해졌냐면 돈이 미리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. 산신제 해달라고. 전부 다 산신제 얘기밖에 안 해요. 왜냐면 홍구말기하고 삼재는 막말해서 다 누구나 하는 사람 있잖아. 산신제는 어떤 뜻이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 해요. 장사를 하는 사람, 사업하는 사람, 뭐 앞이 안 열리는 사람, 사실 산신문이 열려야 내 가족이 잘 된다니까.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이렇게 조그맣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큰 성부를 볼 수 있구나를 증명을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또 같이 하려면 해야 되는 거죠. 이것도 몇 밤 며칠 동안 하세요, 선생님? 산신제 같은 경우도 계룡산 가면은 한 5일 정도 추워 얼어 죽은 정도 할 때도 있어요. 3월이면 5일 동안요? 예. 3월이면은 제가 진짜 그래요. 계룡산 가서 물어봐요. 3월이면 춥잖아요. 엄청 추워요. 네. 그러면은 5일씩 막 있으면서 저 거의 말라 갖고 와요. 왜? 안 먹어요. 그 기도터는 좋은데 먹는 거를 제가 까탈 수 없어서 안 먹어요. 정말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. 5일 동안 그렇게 살아봐요. 진짜 힘들어요. 그리고 잠잘 때도 막 아니 얼어 죽겠어요. 잘 때 막 시리고 막 이러고.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침낭을 가져가니까
너무 좋은 거야. 침낭. 어. 예. 어, 그 터가 좋으니까 거기 갔다 오면 피부도 다 상하고 뭐든 머리도 감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. 근데 우리의 본분은 뭐야? 이만한 사람들 돈을 왜 줬겠어? 산신제를 지내러 갈 때 가장 돈 보따리가 무겁습니다. 아. 진짜 무겁습니다. 그러면은 그 기도터도 잔치가 나네. 왜냐면 5일 동안 돈 엄청 풀어주잖아요. 아니 그 돈만 그 걷어가지고 누가 먹겠어요. 그렇죠? 의미는 우리 제가 집에 잘 되는 건데 그러면 집에 오면은 막 있잖아요.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걸음도 건들건들해. 근데 산신제 가면 5일은 살아야 돼요. 힘들어도 못해요. 산신제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좋아요? 일단은 산신제는 어떤 장사를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, 또 영업이 안 되는 사람, 말 그대로 다 좋아. 뭐냐면 우리가 구슬할 때 말했잖아요. 산신 할아버지 옷을 제일 앞에 세워놔요. 왜 그래? 산, 명산, 지리산 분들. 우리는 계룡산, 내가 인정하는 머리봉, 그 기도터. 신이 막 둥둥 떠가는데. 막 가면 신이 막 감기는데? 그러면 이보 선생님이, 선생님들,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빨리 풀어야 돼. 그러면, 됐다. 됐어? 풀어? 이 정도 할 정도로 영감이 착착 오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이 집을 만지기만 해도 거짓말 아니에요. 이 집을 만지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제자들을 신기해야 돼.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만져요. 막 이렇게. 어?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. 모두 다 좋은데 사업하는 사람들 가장 좋죠. 돈을 뭉치를 막 벌어야 되는데 안 됐을 때. 내년 경기도 안 좋으니까. 예. 네, 그래서 건강이 안 좋고 내 가족들이 막 애들도 안 피고 이런 모든 아이들을 산신제를 열어줘서 산문을 열어주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네. 그래서 나는 몰라. 난 해주면 그만이야. 그래도 부담 높잖아요. 30만 받아갖고. 근데 중요한 거는 해본 사람들이 매년 들어온다는 거. 그러니까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. 문자 착 신도가 많잖아. 그러면 알아서 내 핸드폰이 갑자기 코인이 돼. 왜냐면은 1억이 한 바퀴만 도우면 되는데 37만 원들이 막 돈이 밤늦게 새벽까지 돌아서 산신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손부를 본다. 근데 실제로 진짜 우리 제가집들 들은 사람들 얘기 좀 해봐요. 그 댓글에 넣어봐. 돈 벌써 버는 사람. 어? 나 방송한 적도 없어. 근데 해년마다 하잖아. 그래서 재밌어 해요. 본인들이. 네,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우리 인간은 산과 바다와 친하지 않으면 모든 게 풀리지 않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그 산신 말 그대로 명상 가서 쫙 풀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산신 할아버지한테 이 집은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는 거지 우리가. 산신 할아버지가 이놈 말았다. 너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말겠느냐. 얼른 떡한 쪽 갖고 올라가. 뭐 이런 식이거든요. 제 경험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